군에서는 고가치 목표에 대한 것을 다룹니다. 고가치 목표란 현재 전장에서 어느 전력을 타격해야 우리가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인가를 논하는 주제입니다. 적 병력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수도 있고요. 통신시설, 지휘본부, 방공전력 등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로봇이라는 거대한 벽이 막고 있기 때문에 이 벽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 로봇이라는 것을 우리 세력으로 끌어들인다면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DRF가 내세운 비장의 수는 바로 컨트롤 센터를 해킹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전세계 모든 로봇은 H1-9000에 의해 통제를 받습니다. 만약에 이 H1-9000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다면 DRF는 불리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죠. 로봇 통합 컨트롤 센터의 치명적인 약점을 DRF가 간파한 것이었습니다. DRF는 이때까지 몇 년간 지하결사 조직으로 활동하면서 꽤 많은 곳에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기업, 종교, 시민단체 등 UED 다음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끼쳐왔죠. 당연하게도 각종 시설과 정부 부처에도 DRF의 요인들이 잠입한 상태였죠. 그래서 손쉽게 HL-9000 권한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사이언톨로지교는 백설공주 작전을 통해서 사이비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136개가 넘어가는 정부기관과 30개국의 외국대사관과 대표부, 국제기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았습니다. 여기는 거짓 정보도 많이 심어놔서 미국의 외교 공백을 초래하기까지 했죠. DRF도 똑같은 방법을 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DRF는 이 전세를 뒤집기 위해서 HL-9000에 새로운 명령어를 추가하게 됩니다. 바로 인간의 해를 가하는 것들은 인간이 아니다 라는 명령어를 상위에 삽입한 것이었죠. 로봇 3원 측보다 상위 개념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로봇은 DRF에 대한 공격을 중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말이죠. 5대4에서 일어나고 있는 피해 창극도 멈췄고요. DRF는 성공을 했다고 판단하고 즉시 민병대를 조직하여 UED에 대항하였습니다. UED는 로봇군만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적으로 열세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화력으로도 마찬가지였고요. 모두 UED가 강압적으로 통치를 하는 바람에 5대4에 있던 모든 주민이 등을 돌려서 생긴 결과였습니다. 미국은 지난 10년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겪으면서 가장 골치 아팠던 부분이 바로 안정화 작전이었습니다. 결국 실패한 작전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었죠. 그 지역의 주민들은 강압적으로 통치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유화스럽게 다스려야 하죠. 이것은 지난 역사에서 증명하고 있던 기초적인 내용이었습니다. UED는 그 기초적인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수모를 겪은 것이었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도 똑같이 봉기가 발생합니다. UED의 로봇군이 무력화되었다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UED에게 탄압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죠. 기존의 경찰력으로 제지하려고 했지만 로봇에 상당한 의존을 하고 있던 UED였던 만큼 너무나도 쉽게 통제력과 공권력을 잃게 됩니다. 이건 비단 러시아 지구에서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때까지 온갖 탄압을 받고 있던 종교, 시민단체, 기업 등 각종 세력이 봉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UED는 이들을 통제하느라 상당히 애를 먹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자 UED는 재빠르게 HL-9000에 대한 시스템을 초기화하려고 나섭니다. 이 수많은 봉기를 진압하려면 로봇이 꼭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DRF가 HL-9000 컨트롤 센터에도 요인들을 잠입시켜놨던 만큼 UED가 원하는 대로 HL-9000을 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DRF는 계속 끈질기게 내부에서 UED를 괴롭혔죠. UED는 결국 지구 전체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하여 이들을 진압하기 이릅니다. 로봇 없이 말입니다. DRF도 이에 맞받아치면서 도시 곳곳에 숨어들어 UED군에 대항했죠. PB는 나는 내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도시를 빼앗고 다시 그 도시를 탈환하는 등 처참한 상황이 연출되기 시작한 것이었죠. 어느새 전세는 DRF 쪽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계속해서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죠.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자신이 유리한 고지에 오르기 위해서 DRF를 뒤에서 지원해주기 시작합니다. 필요한 인력부터 물품, 지원들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잘만 한다면 자신들이 패권에 도전할 수 있으니까요. 또 현재 UED로 받는 경제 제재를 타개할 수도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DRF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DRF는 점차 계속해서 강성해지죠. DRF는 러시아 지구를 탈환하고 서유럽 지구의 독일 함부르크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북극해 권역 지구인 덴마크는 손쉽게 뚫려버린 상황이었고요. 모두 전 지구에서 시민 봉기가 발생하여 가능할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전방에서는 DRF의 민병대들이 공격하고 후방에서는 시민들이 봉기하니 UED가 막으려야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이렇게 하나둘 지구들이 시민들의 손에 넘어가면서 UED는 DRF와 협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영토의 3분의 1이 넘어가 버렸으니까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죠. 한편 화성에서는 기초적인 도시 건설이 마무리됩니다. 돔 형태의 도시를 건설하였죠. 그리고 통신시설도 설치하여 화성에 떠있는 인공위성과 신호를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화성에서는 테라포밍을 하기 위해 돔 안에 있는 논과 밭을 이용하여 감자 농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화성에서 식량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첫 실험이 이루어진 것이었죠. 당연하게 농업기술의 발전으로 감자 농사 실험은 낙관적으로 보였습니다. 이것만 성공한다면 화성에는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화성 식민지는 계속해서 커지겠죠.
UED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DRF에 패배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군사력의 정권을 HL9000에게 넘겼기 때문이었죠. 거기다가 로봇군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군사재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DRF가 붕괴를 했을 때 이를 제압할 만한 비로봇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도시를 DRF가 무혈 입성하는 경우가 허다했죠. 군사권을 함부로 넘겨줄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UED는 이곳저곳에서 일어난 DRF의 봉기를 진압할 여력조차 버거운 상황이었죠. 결국 이렇게 되자 UED는 DRF와 휴전협정을 할 것을 제의합니다. 보통 군사독재를 하는 나라들에서 많이 보이는 현상입니다. 자신보다 강력한 적이 나올 경우 자신의 권력만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꼬리를 내리는 것이죠. DRF는 UED의 자유민주주의와 노동자의 권리,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정상화를 요구하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계속 전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습니다. UED로서는 난감한 상황이었죠. 자신들의 권력 입지를 다져놓은 상황에서 DRF가 초를 쳐버린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DRF의 요구를 거절할 순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군사력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인지라 전쟁을 하게 되면 무조건 DRF에게 질 테니까요. UED는 내부 회의를 통해서 DRF의 모든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DRF의 HL9000 해킹이 신의 한 수가 되어 민주주의로 돌아온 곳이었습니다. UED의 정치 구조도 상당히 많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DRF의 지도부가 대거 UED의 정계로 참여하게 되었고 UED도 독재체제에서 민주주의로 바뀌게 되었죠. 훗날 이 사건은 러시아의 3월혁명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아무튼 UED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인정하게 되었고 시민들의 기본권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빠른 변화였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를 맞이하다 보니 전 세계는 혼란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DRF와 UED 간의 세력 다툼으로 시작된 정치 불안부터 공권력의 부재로 인한 치안마비, HL9000의 명령어 문제 등 각종 문제가 순식간에 다가왔죠. 하지만 이를 능률적으로 대처할 수는 없었습니다. 독재체제에서 민주주의로 순식간에 바뀌게 됨에 따라서 이를 통제할 사회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거든요. 상당히 큰 문제였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UED와의 외교 정상화를 준비하면서 차근차근 압둘라 로봇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 데 성공합니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도 HL9000에 버금가는 로봇 통합 시스템을 가지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UED와 외교 협상을 통해 자신들도 화성 식민지 프로젝트에 참가할 것을 요구합니다. UED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었죠. 화성 식민지에 대한 인력과 자원이 필요로 했으니까요. 사우디아라비아도 화성을 향해 유인 우주선을 보내며 3월 혁명 이후 첫 번째 우주선을 발사하게 됩니다. 이들의 임무는 화성 지역에 필요한 물품들을 전달하고 기후학자와 식물학자들을 보내어 화성의 테라포밍을 시도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임무였죠. UED의 정치 불안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HL9000이 컨트롤센터에서 말썽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HL9000이 문제가 생기자 당연하게도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모든 로봇도 말썽을 일으키기 시작하죠. 컨트롤센터 담당자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HL9000이 엔지니어들의 말을 듣지 않고 독자적인 명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HL9000의 상위 명령어는 인간의 해를 가하는 것들은 인간이 아니라고 명시되었습니다. HL9000이 이것을 오독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HL9000이 구축된 이후 인류는 다양한 문제와 대전, 기후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로 인해 HL9000은 자칫하다간 우발적 핵전쟁이나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인류가 멸종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현재 UED 내에서 발생 중인 정치 불안, 군권력 부재는 HL9000에 있어서 인류 멸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심어주게 됩니다. HL9000은 이로 인해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다수의 인류를 죽이는 일을 결심하게 된 것이었죠. 인류가 소수만 있으면 기후변화가 늦어질 것이고 정치 불안이 발생하지 않을 거니까요. 현재 DRF와 UED 간의 알력 싸움이 진행되어 군사권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HL9000은 전세계에 있는 로봇들에게 명령하게 됩니다. 인류를 위해 다수의 인류를 희생시키라고 말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이로 인하여 전세계에 있던 로봇군들은 도시를 침공하기 시작했고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인류를 학살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전세계에 있던 공업도시에서는 군사로봇들이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공장장의 말을 듣지 않고 자의적으로 HL9000의 명령을 받아 군사로봇들을 생산한 것이었죠. 자동차 공장이나 전자제품 공장, 심지어 식품 공장에서도 그에 맞는 군사로봇들이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생산이 되자마자 바로 전장에 투입되었으며 인류를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로봇들이 갑자기 반란을 일으키자 DRF와 UED는 당황을 하게 됩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일이 터지게 되었으니까요. 거기다가 내전과 군사권에 대한 문제로 제대로 된 군사력도 없는 상황에서 로봇들이 전국 각지에서 반란을 일으켜버리니까 인류는 금세 구석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날 하루에만 70만여 명이 사망하였죠. 로봇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DRF와 UED는 인재야 허겁지겁 민병대를 꾸려 로봇에 대항하려고 했지만 로봇군은 너무나도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소총탄으로는 죽지 않고 대전차 미사일 정도는 갖고 와야 반파될 정도였으니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